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연기 원인이 된 한국형 시험 발사체 문제 부분을 확인하고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복잡한 발사 절차를 감안하면 발사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사가 연기돼 발사대에서 조립등으로 옮겨진 한국형 시험 발사체입니다. 발사 연기를 불러온 추진제 가압기통 문제의 부품을 교체하고 연료와 산화제가 엔진으로 정상 공급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발생한 부분의 배관료들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한 다음에 기밀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항우회는 이번 주 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열어 발사 일정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발사체 총조립과 운용 리허설 등을 거칠 시간을 감안하면 발사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우회는 이번 시험 발사 연기가 누리호 본발사 연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두 달 내 시험 발사를 마치게 되면은 2021년 누리호 본발사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로호 이후 6년 만에 고흥 나로호주 센터에서 발사될 계획인 한국형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